구독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. 안녕하세요 조성님. 요즘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남겨봅니다. 저는 25살이고 여자친구는 24살로 1살 연하입니다. 또 연하가 그 매력이 있죠 여러분. 저희는 일주일 연락 끝에 만나게 되었고 바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금사빠예요. 바로 꽂혀가지고 연애까지 꼬린 했대요. 저는 제 주변 친한 지인들에게 바로 커밍아웃을 했고 모임이나 술자리에 항상 애인 동반으로 참여를 했습니다. 헌데 애인도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데 저를 단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. 애인이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게 된 날이었어요. 저랑 통화를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만 술 먹여, 애들이 나만 몰아가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그만 주라고 해, 못 마신다고 해 라고 말하니까 애인은 애들이 내 말은 안 들어 라고 하길래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. 여자친구가 애들이 자꾸 나만 술 처먹인다 라고 말하니까 애인이 흑기사처럼 전화 바꿔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통화를 하게 됐대요. 개설랭 설레? 애인의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땡땡이 좀 취한 것 같아요. 그러니 술 좀 그만 주셨으면 해요. 주량이 한 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마신 게 한 병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자 그 친구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저희가 땡땡이 오래 지내서 아는 뒤 땡땡이 주량 한 병 아닙니다. 그리고 땡땡이 안 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말만 듣고 판단을 하자면 친구분이 되게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 거예요. 내가 더 잘 아니까 너는 빠져라,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쵸? 물론 친구분의 말이 맞습니다.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저보다 애인의 친구분이 애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. 그래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라고 말투가 그쪽보다 내가 얘 더 많이 알았으니 아는 척하지 마라 라는 식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화가 났어요. 일단은 뭐 그럴 수 있어요. 나 같아도 좀 기분 나빠. A는 정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먼저 화를 내는 식으로 말했다,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 안 했다 라며 친구 편을 들어주더라고요. A이 걱정돼서 술을 적당히 주라는 게 잘못인가요? 그리고 A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친구들의 질이 썩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애인이 친구들을 멀리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 애인이 그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 심기가 불편해져서 틱틱대며 말하는 게 저의 잘못인가요? 일단 이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친구 만나는 날만 되면 연락 문제로 다퉈요. 술자리 끝났다,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연락이 없어요. 아 이러면 좀 개빡치죠. 적어도 더 길어지면 길어진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어려운가요? 그래놓고 친구들을 보내느라 늦었대요. 정작 자기는 차가 끊겨서 근처 이모네 댁에서 잔다 하면서 친구들은 다 챙겨서 집에 보내요. 이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? 연애 초창기에 다른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나는 가능한데?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우리 사연자분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연자분 마지막에 해외여행 얘기는 정확히 무슨 소리예요? 이 부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. 저랑 만난 초창기에 대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 하더라고요. 네, 그럴 수 있어요. 초창기는 좀 이게 의견이 갈려요?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 될 거라고 하고 애인이 그 당시는 커밍아웃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요.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죠. 그래? 연애 스타일의 차이인가 봐. 너무 신기한데? 간단한 1박 2일도 아니고 5박 7일이요.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? 근데 5박 7일도 나도 상관없거든?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5박 7일을 에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. 연락이 얼마나 안 됐어요? 여행 간 중 2일은 연락이 안 됐어요. 아예? 이러면은 좀 내용이 달라지지. 아침 저녁 잠깐 왔었네요. 뭐했다, 이제 잔다, 보고 정도. 내 기준 이건 연락인데? 일단 서로 연락에 대해 터치 많이 하나요? 이거는 서로 간의 그런 신뢰와 연애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회식하거나 하면 연락하라고, 안 하면 화내고 그래요. 어허. 그런데 친구분들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주던가요?
일단은 뭐 친구 소개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. 냄 한 제가 열댓 번 넘게 찡찡대서야 받았어요. 일단은 뭐 소개를 받기는 했네요. 근데 열다섯 번 넘게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좀 애인분 입장도 궁금해지기는 하네요. 이쯤 되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애인분의 친구분들이 사연자분을 싫어한다고 느껴지거나 그러나요? 네, 좀 그래요. 저랑 애인이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, 저 만나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, 저에 대해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애인분은 뭐 서운한 거 없대요? 애인은 그냥 사이에서 애매한가 봐요. 애인은 친구와 연애 둘 다 중요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. 그쵸?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해보셨어요? 그것도 말해봤죠. 근데 달라지지 않나요? 조금은 변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일어난다 쪽난다 하고선 연락 안 되는 건 여전해요. 그러면 예를 들어 술자리가 끝나면 끝났어 이제 일어나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죠. 이것도 너무 가치관 차이야. 나도 약간 그래. 나 이제 술자리 끝났어, 나 이제 일어날 거야 이래.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다 뻗어있어. 그러면 얘가 너무 취해가지고 얘 끌고 집에 데려다 줘야 돼 라고 그것까지 연락을 못 하거든. 이제 집 갈 거야 그래놓고선 30분 1시간 연락이 안 돼요. 저한테는 회식 끝나면 연락하라 해놓고. 그러면 연락 안 된 후 집 가서 연락은 해요? 내가 말한 그 30분 1시간 이거거든? 집 도착했어. 그래놓고 씻고 올게 그러고 두절.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사연자분이 좀 이해해주시는 게 어떨까?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여자친구분도 많이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 질렀어 얘들아 보냈어 나 무서워. 그리고 또 한 가지, 친구분들이 질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? 23, 24 되도록 직장 없이 하루 먹고 하루살이로 논다든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니까. 그럼 진짜 직설적으로 물을게요. 괜찮으세요? 이거 직설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이 연애 좀 불안해. 여자친구 친구들 한심해요? 좀 그래요. 이 부분은 여자친구한테도 말했어요. 여자친구는 직업 있어요? 여자친구는 자기 꿈 있고 직장 잘 다니고 저랑 같은 회사 다녀요. 본인은 또래에 비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? 제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만 있어서 그런가, 저는 19살부터 일하고 안정적이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.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셨군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려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여자친구가 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차단을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신 거 알 것 같아요. 내 여자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. 그 마음은 진짜 충분히 이해가 돼요. 이 부분은 사연자분이 조언은 해주되 너무 많은 또 터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려워. 작세도 가끔 그래 나한테. 좋은 사람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다,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너가 좋은 시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. 나도 그게 맞는 걸 알아. 그치만 이 친구랑 있으면 내가 즐겁고 행복해. 그리고 내가 성장해지고 내가 단단해지면 주변 환경에 또 흔들리지 않는 순간들도 올 거예요. 이거는 진짜 사연자분과 애인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게 맞겠네요. 제가 너무 사연자분 공감 못해드려서 죄송해요. 그렇지만 사연자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. 이거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사연자분이 댓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. 네.